자, 특별히 또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 강의했던 열왕기서는 저녁 예배로 옮겨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에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7시 예배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더없는 좋은 시간이니까 저녁 예배 많이들 참석하시고, 특별히 오늘서부터는 이낮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보통 청년들이 종종 묻는 질문 가운데, 목사님 성경을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곤 합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어라. 창세기부터.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는 도토리 같아요. 여러분, 도토리 안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상수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또 에덴 동산의 인류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원년의 역사서부터 인간의 타락의 역사까지 모든 핵심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반드시 넘어야 다음 책들이 열리거나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는 어느 책을 먼저 읽어야 될까요? 그럼 의례적이라면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한복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제가 권하기는 어려워도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만큼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독특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놓고 계획을 짜서 공식적으로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랬나 되돌아보니까, 일단 이 어려운 신학적 주제가 담긴 책을 풀어내기에는 제 역량과 지혜가 너무 부족했고, 또 그럴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지질 않았고 해서 넘어가거나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실력이 다 갖춰졌냐?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태는 같은데, 2019년서부터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또 하나는 이걸 자꾸 미루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겠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중들이나 저나 피차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심정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주께서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 강의를 이제 시작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시작의 시간인 만큼 서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개강을 하다 보면 꼭첫 시간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첫 시간 왜 빠지냐 물어보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래서 그냥 빠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서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서론은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근데 서론 시간에 빠진다는 것은 문도 안 열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핀잔은 나온 사람들만 들어요. 예. 안 나온 사람들은 늘안 듣죠. 자, 오늘부터 이제 서론 시간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첫째, 요한복음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한텀 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13장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덩어리 책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막 공부할 책이죠. 이 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은 프롤로그입니다. 말하자면 머릿말이죠. 서론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그분은 어떤 패턴으로 증언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는 가나 혼인잔치의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일곱 개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이적이라 그랬습니까? 표적이라 그랬습니까? 표적이라 그랬어요. 세메이온이라는 이 말은 표적이라는 뜻이지 이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표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강의 중에 따로 한 시간쯤 띄워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이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표적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일곱 개의 표적이 전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때. 때가 아니니라, 때가 아니니라. 이제 그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때에 대해서 공통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때는 전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표적이 갖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두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이 생겨요. 두 번째는 반대로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예수와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충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수님이 그 고난 끝에 죽임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암시로 기호를 툭툭툭 숨겨놔요. 그 표적 속에다가. 이것은 표적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 자연히 소개가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 개의 표적이 2장서부터 1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표적은 두 그룹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믿고 구원을 얻어서 따르는 그룹과 여기에 대한 대적자로 일어나는 그룹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점점 갈등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정부 당국, 종교 지도자, 백성들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거대한 저항 세력이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점점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십자가와 고난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덩어리의 책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워지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표적의 책. 이 책 이름이에요. 표적의 책.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실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표적의 책을 통해서 믿고 따르던 이 범위가 넓은 제자들을 좁게 열두 사도에게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가면 이 나의 사역을 대신 이어서 이 땅에 펼칠 생성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열두 사도를 집중적으로 제자화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14장서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서부터 17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는 무엇이며 너희들이 파송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내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를 말하면서 17장쯤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성경에 유일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거기서는 직접 대제사장의 기도를 제자들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8장, 19장, 20장까지 고난을 겪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책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아주 이상한 패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의 고난을 비참함과 고통과 눈물과 서글픔과 절망과 아픔으로 그려내지를 않아요. 그걸 전부 어떻게 그려내냐면 영광이라고 그려냅니다. 다시요, 그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든 슬픈 길을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예요? 우리 보통 말습관 가운데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그 뭐 연예대상 프로에서도 얼마나 우리 그 귀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영광과 조금 차별을 둬야 됩니다. 영광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눈뜨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먼저 또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책이 뭡니까? 들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첫째,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 속에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됐다면 우리는 그 발견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소명인 동시에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걸음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내가 알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듣다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눈떠지고 그 섭리와 계획을 내가 걸어야 될 길로 확인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뭘로 다가와야 되죠? 소명과 사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영광의 책.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첫째는 뭐죠? 표적의 책. 두 번째 책 이름은 뭐죠? 영광의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결론이죠. 거기 무슨 사건이 가장 유명히 등장합니까? 낙향하고 실패한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베드로가 떠나 있던 고향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뿌옇게 동토하는 새벽에 그를 다시
조반을 먹이시고 사도권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등을 밀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내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지막 끝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회복시키어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계획을 눈떠 증거하기 위해서 구성된 책이라고요. 요한복음 다 끝났어요. 1장서부터 21장까지 전체 소개를 도표로 여러분들이 익숙하도록 한번 눈으로 사진을 찍어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장은 뭐죠? 프롤로그예요. 말하자면 들어가는 머릿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적의 책입니까? 표적의 책입니까?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과 말씀들이 등장하고 그 표적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는 뭐죠? 영광의 책이 등장을 해요. 이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17장의 중보의 기도로 구성이 되고 십자가와 부활로 마름이 되면서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요한복음을 이루고 있는 전체 얼개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큰 몰 같은 데 가면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도 넓어가지고 내가 지금 동쪽에 가 있는지 북쪽에 가 있는지 잘 몰라요, 위치를. 그럴 때는 항상 전체 구조가 그려진 조감도가 어느 곳에나 빛이 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화살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구조를 전체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 끄트머리에 와 있구나. 아, 내가 너무 올라가 있네. 이렇게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론 시간에 이런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강해를 읽다 보면 아,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의 스토리들이 나오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순서가 나오겠구나. 이건 책을 따로 안 봐도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이 정도로 됐고 두 번째. 이 책은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왜 쓰게 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앞을 보세요. 첫 번째 목적 진술이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보다 더 명확한 목적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즉 기독론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제일 심각했던 교회 안에 무너지는 신학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교회가 막 생성되던 초기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속임수에 교인들이 쉽게 흔들렸어요. 요즘도 쉽게 흔들리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게 흔들렸을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교회에 심각했던 병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의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 신앙 내부에 뿌리 깊게 내려놓고 있어요. 그 뿌리를,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숭상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혹시 모를 오해를 위해서 지혜라는 말을 가급적 절제해서 안 씁니다. 헷갈릴까 봐.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때 이 우리가 신천지 그 말 안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천지라는 말이. 그런데 이상한 데서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가능하면 그 이야기를,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육이야, 어차피 더러운 거고 죄된 존재이니까 육이 요구하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 먹고 마시자, 이쪽이 방탕주의로 흐른 계열이에요. 반대로 육은 더러운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초극단주의적인 경건주의로 넘어갑니다. 해서 율법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자기들의 고행과 과도한 금식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육을 깨끗게 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신학적 이해는 극단적인 초경건주의와 극단적인 방임주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신학을 무너뜨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신성하신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신이 될 수 있느냐. 영지주의자들의 신학적 이해 속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뭘 무너뜨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 진술해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그노시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정확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붓을 든 이유라고요. 또 하나 이유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폐 때문에 경건이 다 무너졌어요. 참된 경건이.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마음대로 타락의 길을 합리적으로 편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경건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를 추적해 보면 AD 70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 저자는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훼파하고 그 성전 안에 돼지 형상을 갖다가 놓습니다. 돼지 고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에 대한 치떨리는 모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물리적인 가해와 위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흔들렸어요. 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거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덩어리의 책에서는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 고난이 왜 영광인지를 더 깊은 믿음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 두 번째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적하는 두 가지 타켓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표적이
내게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요한복음 강해를 듣다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역사에 저놈의 있었던 어떤 팩트로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사실 앞에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친밀한 축복과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구조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쓴 대체적인 목적을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이 책을 누가 썼나? 논란의 여지 없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러 요한이 있겠지만 바로 베드로의 이웃에 살았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얘기해요. 그 형제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별명은 원래 우울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성격이 별났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 뭐라고 발언했던 형제들이죠? 하늘의 불을 명해서 이것들을 그냥 싹쓸이 할까요? 싹쓸이 발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싹쓸이 할까요?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죠. 그랬던 요한이 놀랍게도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누가 써요? 요한이 써요. 요한 1, 2, 3서의 책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서신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철딱선이 없었던 제자들을 만들어셔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저자 요한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갔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같이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3장. 자, 21절. 저하고 몇 절씩 교독을 하며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앞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 중에 참 슬프게도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누구야? 누가 예수님 배반한다는 거야? 누가 판다는 거야? 난 아닌데? 너냐? 뭐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만찬, 이때 만찬은 식사죠. 식사 자리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식사 테이블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그리고 이제 이 터진 쪽으로 서빙이 가능해지겠죠? 자, 디귿자 모양의 탁자가 배설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 주빈이 앉게 되어 있어요. 주인공이. 자, 그런데 그때는 식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왼팔을 이쪽 머리에 고입니다. 왼팔을 이쪽 머리에 고이고 소처럼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6시간까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큰 공사예요. 공사.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이쪽에 앉아요. 이쪽에. 그리고 예, 이쪽으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쭉 돌아가서 말석은 반대쪽에 그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이니까.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이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문장을 구성해 보면 요한 외에는 이 글을 쓸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이 쓴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 밝히고 여기 첫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요한이 어디에 누웠어요? 아니,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게 민망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식사 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주빈이 둘째 자리에 앉으면 최측근이 오른쪽에 앉아요. 근데 자세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있어. 그러면 이 사람 머리는 누구 품에 들어와 있겠어요? 거의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배열해서 말석인 반대쪽에 말석에 앉은 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볼 때 말석에 앉은 자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보세요.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맞은편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거의 안기다시피 지금 식사하고 있는 요한에게 네가 말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리짓을 하면 네가 물어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너서클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맞은편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격이 늘 극단적이에요. 차라리 옆자리 못 차지하면 그냥 끝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본지 아시겠죠?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 누구나 이 극단적인 기질은 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워낙 이 요한과 베드로는 측근이었으면서 동시에 아주 밀도 있는 긴장관계에 사실 있었습니다. 충성 경쟁을 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이렇게 품에 안긴 듯 누워있으니까 맞은편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자, 묻는 장면을 잘 보십시다. 25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구석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뭐 주고받은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표현을 명시해서 기록을 했다는 데 의도가 있어요. 왜 이 품에 안긴 자세와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이 글을 자기가 썼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섬세히 묘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 자기 글이니까. 근데 그것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어디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을 입으러 오실 때 전에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품이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버지의 품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누가복음 15장에 그보다 멋진 그림이 있을까요? 탕자 둘째 아들이 언제 완전해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죠? 그때 둘째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완전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진짜 목적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영광에 눈 떠져서 그리스도의 뭘로 되는 겁니까? 참된 제자의 길로 나서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고난이 준비된 길일지라도 그 길만이 누구의 품에 안기는 가장 지름길입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요한이 이 글을 일부러 붓을 들어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듣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마지막 목적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분이 예비하신 생명의 풍성한 복락의 강수를 마음껏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